가오야, 너는 삼남매랑 떨어지지 않고 같이 살았으면 좋을까? 응. 그래. 누굴 보고 지금 가오라는 거지, 가오 저기. 안호, 안호. 우리 가오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지 한번 볼게요. 네. 엑스가 X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건 쳇바퀴 같은 건데? 이 카드가 말 그대로 정말 운명의 수레께라는 카드인데 네. 운명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운명일 거라고. 첫째답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운명이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자기들이 끝까지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동생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세상에. 그러면 나오의 네. 입장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나오, 내가 나오라의 입장으로 질문하면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나오 입장했을 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 눈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색깔로는. 뭔가 나는. 뭔가 밝은 색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리하시네요. 네.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은 정말 좋은 가정을 만났을 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나한테 외로움이나 고독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마리 다 어느 정도는 마음의 각오가 돼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큰 거네요. 그쵸, 맞아요.